그 다음에 짝퉁 고수의 실상 토론 대첩의 비극을 시청하시고 그 군 병력을 축소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. 그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전쟁 그 미군이 이라크 요충지를 점령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전역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. 그럼 박사님께서 저번에 일당 백이다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게릴라전이나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군사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. 게릴라전이 뭔지를 그분이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. 게릴라전은 소수 인원으로 거대한 이 정규군을 맞서서 싸울 때 게릴라전이에요. 그래서 인원이 적는 거를 가정을 하는 게 게릴라전이고요. 네. 이제 아시겠죠? 쿠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렇죠. 네. 그렇죠. 지역 쿠바 옮겨다니면서 베트남도 막. 마찬가지. 네. 아, 예. 그분이 쓴 거에는 이렇게 뭐 산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남이 쓴 글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아는 조그만 글을 마치 자기가 그 전체 진리인 것처럼 댓글을 다시는 심리가 있어요. 댓글 다시는 분들의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올리는 글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 댓글을 이제 가져와서 방송을 하는 이 둘리씨는 그래도 그 댓글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력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게릴라전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든 것 중에서 이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에서 이기고 이라크를 완전히 평정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분명히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라크 내부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반군 세력이 만들어지고 이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도 엄청난 폭탄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이라크는 심지어는 이라크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그럴 때는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어떤 실책을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냐 하면 충분한 미군이 거기에 이 침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사담 후세인을 처형시키고 나서 사담 후세인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잘랐어요. 군인으로 있던 사람들을 다 잘랐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쨌든 새로운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뽑아야 돼.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그건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떤 적국을 점령을 하면 우두머리는 뭐 처형을 시키든 잡아들이더라도 기존의 그 질서를 이루는 군대라든지 경찰 조직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점령 지역을 통치하는 기본 전술인데 안타깝게도 미군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 40만 50만 되는 그 군인들을 다 잘라고 나니까 그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? 실업자가 됩니다. 그렇죠. 실업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먹고 살아야 돼요.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죠. 네. 그럼 돈은 먹고 살 길을 찾으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되죠. 네. 자기가 잘하는 건 뭐예요? 싸움, 약탈. 그렇죠. 그러면 테러리스트, 반군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그래서 일본이 그 조선반도를 지배하다가 해방이 됐잖아요. 네. 놀라운 거는 미군이 이 한반도에 진주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일본하고 부역을 하든지 일본 앞잡이로 살았던 조선 출신의 경찰, 헌병을 다 자르지를 않았어요. 아주 우두머리급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잘라가지고 차단을 한다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이 나라에서는 일제청산이 됐니 안 됐니 네 아버지가 일본 헌병이었다 네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게 적폐청산으로까지 연결이 되네요. 그럼요. 그리고 저희 방송에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지금 군대 정책이 비슷하게 흐르고 있더라고요. 군 장성을 80명에서 100명 정도 감축하는 거를 지금 이제 진행한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. 네. 그
그 중에 육군 장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대요. 네. 육군만 한 70에서 90여석을 이제 감축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,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선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본인이 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내보고 나와서 춤추라고 하는 거야? 예?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군 복무기간 단축하는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 그게 이 징병제 상황이냐 모병제 상황이냐 그리고 군대의 숫자를 이 줄이게 될 때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할 때 이제 장군 숫자부터 줄이는 게 1차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 문 대통령께서 핵심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내부 반발이 심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뭐 이런 식의 이유들을 대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그러는 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에서 장군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국방개혁이냐 그럼 국방개혁은 뭐냐 아몰랑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성은 잡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가요? 제가요. 네. 그렇죠. 뭐 우리 문 대통령도 기뻐하시겠죠? 네,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신 거니까요.